차를 사긴 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번 극한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1,4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중고 침수차를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박서희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산자동차검사소 이병석 부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중고차 시장에 신규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건조 및 정비 과정을 거쳐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겉은 말끔하게 단장하고 나올 텐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좌석 안전벨트 장착 후 탈거해보면 버클에 물기, 즉 흙먼지 이물질이 묻어있는 유무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차량 도어를 열면 워더스트립이라는 고무가 있습니다. 워더스트립 고무를 제껴보면 흙먼지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도 침수차 유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습한 냄새, 즉 곰팡이 냄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전석 크러쉬패드 아래 위치한 자기진단 커넥터 핀 구멍 속에 흙먼지 이물질이 들어있는 유물을 확인하고 차량 리프터를 이용해 하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도 침수차 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티가 잘 안 나는 건가요? 예, 자동차에 관해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쉽게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차인지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침수차 조회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침수차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수리해서 탈 경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침수 정도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침수로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 처리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계약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시 서식 하단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